안녕하세요. 5월 25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1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내용인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를 보고 예루살렘의 유대인 성도들이 단단히 화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행위는 그러한 행동은 완전히 율법을 어긴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선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으로 귀화해야 한다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거죠. 또한 이방인과 식사도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과 식사도 하고 식사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을 지켜본 유대인들은 당연히 당시 문화에서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그런 게 아니다. 나 역시도 그럴 수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는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와 그 가족이 구원받을 것임을. 그리고 1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말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바울은 고넬료 가정, 즉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표현하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지난주에 제가 방문한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미국 뉴욕의 할렘가에 위치한 르네상스라는 교회였는데요. 마침 제가 방문할 때가 마더스 데이였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과 잠깐 차를 마실 시간이 있었는데 자신들의 교회는 이 뉴욕 할렘가에서 사회적으로 아프고 수혜받고 외면받는 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다.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혼한 여성, 또 미혼모 여성 등 사회적으로 봤을 때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 그렇게 차를 마시고 주일 오전 11시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제가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서 자세히 정확하진 않지만 그 여성이 어떤 여성이었냐면 혼자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이 나와서 마더스 데이를 맞이하여 자신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간증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또 소그룹 가운데서 선을 그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너는 이방인이라서 안 돼. 너는 뭐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말은 안 하지만 사회적인 위치로 혹은 아픔, 슬픔들을 함께 교회가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기준으로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나아가 우리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며 그렇게 마음으로 사람을 단정 지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서로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 척을 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따뜻하게 품어주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야말로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일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안디옥 19절부터 두 번째로는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나바를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중심자 역할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 구제 헌금을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함께 해야 됨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름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진정으로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 바라기는 서로 미워하고 서로 공동체 안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응원하고 서로 기도하고 기도해주며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가 함께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내 주변에, 내 이웃에,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나의 사랑이, 또 나의 기도가 필요한 지체가 없는지 돌아보는 그러한 한 날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